북한 이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이고 이뻐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주사 맞아야 돼. 주사. 아들지. 굴피집 갔다 오고 너 닭 있는 데서 놀았잖아. 예? 닭똥밟고. 그랬잖아.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뭐라고 했어? 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잖아. 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지 않았어? 했잖아 올 때. 그럼 너 이거 내볼 때 여기 닭똥밟고 갖고 너 저기 막 옆에 털었지. 이쪽 다리 분명히. 그리고 너 아빠한테 아픈 체 했지. 솔직히. 그랬잖아. 아프지도 않는데 여기 닭똥 밟았다고 막 이렇게 털었잖아. 주사 맞지. 자, 이거 주사는, 일반 애완견센터에서, 요 주사인데, 4만원이에요, 4만원. 4만원. 그러니까, 녹십자 가서 요거 10,000원이면 사거든요. 10,000원인데, 요거 한 달에, 한 달에 네 번만 맞으면 돼요, 한 달에. 요 네 번 딱 나와요, 네 번 딱. 키로 수대로 조금씩은 틀린데, 강아지가 조금 즐거면은, 한 달에 한 5번은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없다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, 강아지 그냥 피부병 걸려도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들이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갖고 이게 그 솔직히 돈 없을 때는 사람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. 그런데 강아지도 또 병 들고 그러면은 그 병원 갈 돈도 없어갖고 못 맞추고 그 강아지들 그 가려운 거 그 가려운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아픈 거보다 더 힘들어요. 가려운 게 이 짐승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은 꼭 나처럼 녹십자에서 요거 10,000원이면 되는데 한 달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. 이거 10,000원 114로 그 주변에 못 찾으면은 114로 그 지역을 그 대달라고 해갖고 그 요거를 어차피 가는 길에 강아지 먹이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한번 가면은 하나만 사지 말고 한 대여섯 개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좋아요. 시원하게. 그 일반 이런 데다 놓으면 견직이 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다 뒀다가 어디 야외에 뭐 산이나 어디 갔다 와서 무슨 뭐 그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주사기도 그냥 주니까 이렇게 요거 흔들어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보면은 그 녹십자 이 약을 사러 가면은 피부약을 주사약을 사러 가면은 거기서 키로수대로 얼마큼 여기다 얼마큼 주입해갖고 마치시라는 이 그 원장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되겠어요. 그 아주 그 무서워하지 말고.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맞추면 돼요. 상당히 무서워. 우리 이 강아지는 지금 27kg가 나가는데 조금 이게 미리수가 조금 많아요. 우리 강아지는.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갔거든요. 이게 주사바늘 이거 보면은 위에 그 정도에 보면 공기를 빼줘야 돼. 그냥 넣으면 이 살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, 예, 바짝 하세요. 자, 이렇게 해갖고, 이 바늘이, 이렇게 공기를 빼줘야 돼요. 알죠? 이렇게. 빼주고, 칸 이리 와. 칸 이리 와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여기 앉아. 빨리 앉아. 여기 앉아. 빨리 여기 앉아.
아이고 이뻐 이거 앉아 빨리 얘들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주사바늘 보면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잘안와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빨리 앉아 나 이거 감축해 그냥 여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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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바늘 때문에 이게 아프다는 거 알고 아이고 이뻐 이리 와 네가 언니니까 한번 지금 TV에서 다 본단 말이야. 저기 TV에서 네가 잘 맞냐? 칸이 잘 맞나 안 맞나? 언니가 잘 맞나 안 맞나 보고 다른 강아지도 다 따라서 할 거야. 그리고 이 가죽을 이렇게 잡아 당겨 이렇게 가죽 그중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. 당기고 딱 여기다 찔러. 이렇게 찌르고 싹 놔.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주물러줘요 이렇게 주물러줘 이렇게 퍼지게 그럼 이 가죽이 이렇게 살이 이 주사를 이렇게 우리도 피부에다 직접 찌르면 아프잖아요 가죽을 이렇게 살짝 당겨줘 보면은 얘들은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아프질 않아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리고 이거 쓴 거는 버려도 되고 한번더 맞아도 되고 그렇고 이렇게 간써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강아지들이 눈곱이 잘 껴요 보편적으로 눈곱이 그러면은 이 소독약이 있어요 소독약은 약국에서 일반 약국서도 팔아요 약국서도 그리고 피부 연고도 일반 약국서도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게 약국 일반 약국서도 팔고 얘들 희청약도 팔고 물어보면은 요즘은 피부약도 이렇게 바르는 것도 팔고 다 거의 파는 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일반 가까운 약국. 그런데 이제 주사약은 일반 약국에서는 안 팔아요. 강아지들.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데 주사약은 녹십자제에서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데서 사야고 피부약, 해충약, 그리고 바르는 거. 그리고 이 소독약 같은 건 일반 약국서도 팔으니까 눈 같은 데 이렇게 눈 같은 데 이게 소독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약을 발라야 돼. 갔어. 가만히 있지 마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우리 칸이 얼마나 수놓고 이쁘다고. 자, 이거는 눈약이에요. 이렇게 눈약. 이 강아지들은 눈곱이 잘 끼기 때문에 뺏지 온 걸로? 자, 이리 와, 칸. 칸, 이리 와. 빨리 와. 이쪽으로 와. 내일 또 맞아야 돼. 이거 넣어놨다. 자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빨리 와, 어디로 가라고 그래. 올라. 빨리 와.
너 눈곱이 약간씩 끼잖아. 어? 눈 떠. 눈 뜨라고. 눈 떠. 이쪽도